예, 이번 차시는 잔존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존 과학은 다 0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죠. 정액법을 하더라도 내용 연수가 취득 과액이 100, 보통 다 잔존 과액은 0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0을 빼고 내용 연수는 5년 가정, 그리고 정액법으로 가정한다면 그냥 원으로 나눠가지고 20씩 상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잔존 과액은 언제나 0이구나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데, 다만 언제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률법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정률법 공식이 1 빼기 n제곱근의 취득가액분의 잔존가액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막 n제곱근 나오고 난리 났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과 안 가고 문과 왔더니만, 문과 와가지고 인문계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회계 처리하고 뭐 그런 경리팀 하고 있었더니 또 갑자기 n제곱근이 나오는 거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자, 근데 정률법에서 이 잔존가액이 언제나 얼마라고요? 0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다시 풀었으면 n제곱근의 취득가액분에 이게 0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자가 0이래요. 그럼 언제나 이게 얼마죠? 0이죠. 0에 n제곱근은 할 필요도 없어요. 1이 나와요. 뭐야 이거? 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률법의 내용 연수는 언제나, 아니 정률법의 그 상각률은 언제나 1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정액법 공식에는 취득가액분에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거를 약분하면 1 빼기 n제곱분의 0.05가 되는 거죠. 이게 2승이면 0.777, 5승이면 0.334거든가요? 10승이면 10제곱금이면 0.25고, 그래서 정률법의 내용 연수는 0.05가 항상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n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용 연수가 만약에 10년이라면 10년을 계속 상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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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잔존가액이 얼마 나와야죠? 0이 나와야 하는데 0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100원에 대해서 처음에 취득가액의 5%를 가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k는 5가 남는 법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원칙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 적용 시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는 경우는 상각 범위에게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한 비만 계정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경우에는 1,000원과 취득가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비만 계정으로 하여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동 금액은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 연도에 송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상각을 완료하더라도 모두, 그러니까 1,000원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냥 그줄 자체를 지워버리면 분명히 여러분 회사에는 내용 연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버리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짱짱한 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장부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리면 말 그대로 귀신 자산이 되는 거죠. 장부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데 실물만 살아있는 귀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상각 완료 자산에 대해서는 1,000원이나 취득가액의 5% 중에 적은 금액을 잡을 수 있긴 하는데, 어차피 취득가액이 2만 원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의 5%가 1,000원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실무에서는 1,000원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109페이지에는 5점에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은 정액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액법은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정률법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미상각잔액,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해서 여기에 내용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죠. 그 109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의 상각률을 곱하고 있는데, 다음 줄에 다시 한번 박스가 바뀌는데요.
FP상, 즉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 FP상,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두 개액 빼고 단기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적 지출액 더하고 전기말 부인 두 개액을 그 다음에 더하는 방식으로 미상학자는 구한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에는 생산량 비례법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으니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양가로 3번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신고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정률법을 쓰다가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은 이거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죠. 왜냐면 이 방법을 왔다 갔다를 자주 해버리면 일종의 분식의 징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게 110페이지 1점에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A사는 정액법이고 B사는 정률법을 쓰고 있는데 A사와 B사가 합병하면 누군가 한 회사가 바꿔줘야 두 회사의 내용, 그 상각방법이 같아지겠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많은 경우가 있지 않은데 4번에 보시면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에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뭐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3페이지의 8점에 즉시상각의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즉시상각의제. 자, 이 내용 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정리해서 요약하도록 합니다. 즉시상각의제하고요. 즉시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는 발음도 비슷하고요. 왠지 뉘앙스도 비슷한데 이 의제가 달려있느냐, 의제가 달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세법에서의 방향성은 두 개가 거의 완전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즉시상각의제는 뜻이 뭐냐면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거를 기업회계가요. 기업회계가 나 오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자산자본하는 걸 비용 처리한 거예요. 답답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회계에서 현금 100이 나가면서 여기다가 이게 자본적 지출을 잡아야 하는데 자기가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수익적 지출인지 알고 수선비를 100을 잡은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세법? 야, 너 왜 그랬어? 현금 100 나간 거 이거 자산 잡아야 돼. 그럼 원래 뭐 해줘야 돼요? 원래 세무조정으로 너 왜 비용 잡고 앉아있냐? 자산 잡아야지. 송금유산이 자산에 100에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뭐를 하셔야죠? 이 유보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죠. 원래는 그래요. 근데 아휴, 너무 인생 깐깐하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도대체 나한테 뭔 실익이 있는가? 왜냐면 나도 원래는 자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자산 잡혔다고 5년, 10년 독야청청 이게 자산으로 있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자산 잡고 올해부터 20씩 20을 향후에 뭘로 인정받아야죠?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이 수선비로 잡으나 감가상각비로 잡으나 결론적으로 10년이나 20년을 통틀어 놓고 보면 둘 사이 차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발버둥하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널 좀 인정해 줄게. 나도 자산을 잡았다고 치고 자산을 바로 없애겠다. 즉시 상각을 한 거죠. 대신에 나도 너한테 비용 잡아줄 테니까 난 미안해. 날 좀 인정해 줘. 나는 그냥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잡겠다. 감가상각으로. 아,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에서 모르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튀어나왔어요. 100만큼. 이건 미안하지만 거의 직불인으로 한도 초과를 당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업회계하고 세법이 내용연수도 같고 취득가액 같고 잔존가액 같으면 둘 사이에는 원래 그 뭐 한도 초과가 잘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업회계 감가상각비랑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같아버리면 세무조정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기업회계가 부르는 세법에서의 감가상각비가 생겨버리면 그 금액은 아마 거의 전액 한도 초과로 부인을 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시상각 의제를 하면 대부분 십중팔구 그 금액만큼 부인을 당해버리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무조정도 할 필요 없고 감가상각비 연말에 이 세부인 계산만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아마 하나마나 이거는 한도 초과가 될 확률이 큽니다. 자, 이번에는 즉시상각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즉시상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똑같습니다.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데 기업회계가 오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비용으로 잘못 잡았어요. 그럴 때 세법이 이거를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게 즉시상각의제고요. 얘는 세무상으로 그냥 일반 비용,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즉시상각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제자가 붙은 거하고 의제자가 안 붙은 거하고 둘 다 비용으로 세법을 봐주는 그런 특례는 있는데 얘는 하필이면 무슨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용이니까 한도 초과가 나올 수가 있죠. 얘는 그냥 송금이니까 한도 초과가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훨씬 더 즉시상각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즉시상각은 크게 1,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1. 자산 취득 관련 즉시상각이 있습니다. 2.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 관련 즉시상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에는 수선비에 관련된 즉시상각 의제가 있죠. 아, 즉시상각이 있죠. 근데 지금 요 2번하고 3번은 앞 시간에 다 배웠고요. 실은 요것만 새로 배우시는데 취득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비용 떠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의 자본적 또는 우리가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냥 금액 자체가 한 100만원도 안 됩니까? 그럼 그냥 비용 떠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다른 공간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는 그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지금 교탁도 있고 칠판도 있고 그런데요. 이 교탁 같은 게 지금 자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자산성이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채 100만원도 안 됩니다. 뭘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걸 자산 잡습니까? 그냥 비용 떨어버리지. 바로 요 취득가액이 100만원 안 되는 경우는 비용을 떨 수 있고요. 근데 단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때는 다시 원칙대로 자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거 책걸상 의자 세트가 한 세트가 100만원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해봐야 한 30만원 하겠죠. 그러면 이 한 세트를 사면 100만원이 안 넘으니까 비용 떨어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강의실을 확장하겠다고 이 30만원짜리를 한 100세트를 사는 거죠. 그럼 금액이 3천만원이거든요. 한 자산당 100만원 안 된다고 해서 이 3천만원 전체를 비용을 떨어버릴 강심장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고유 업무 대량 보유 취득하는 자산은 다시 원칙대로 그냥 자산 가셔야지 비용으로 떨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단기 사용 재산이라고 해서 제 기억에 앞차수에 얘기했는데 비품, 시계, 제가 간판을 얘기 안 했나봐요. 간판, 그 다음에 최근에 2011년도에 세법 개정되면서 합류한 컴퓨터, 전화기, 컴퓨터하고 전화기도 단기 사용 자산에 들어가니까
이 단기 사용자산의 특징이 뭔지 알죠? 금액 제한이 없어요. 여기 100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하고 전화기도 원하시면 100만 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비용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노파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기상각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세법에서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받고 있는 외부 감사인하고 먼저 의견 조율을 해야 합니다. 저기요 회계사님, 제가 알기로 세법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기를 비용 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기업회계에서도 비용 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통 회계사들은 아예 안 됩니다. 왜? 작년까지는 계속 자산 잡고 있다가 올해부터 비용금이니까 라고 해서 이걸 좀 반대할 확률이 큰데요. 아무튼 외부 감사인을 잘 합리적으로 통과를 해야만 이게 직위상각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났나요? 아, 수선비. 수선비는 아까 배운 것처럼 그 건별로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전기 재무제표의 잔부가액의 5%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선비를 바로 비용 떨 수가 있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아래 세 줄을 읽어봅니다.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한다. 이때 거래 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반가로 이번에는 어구하고 공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이죠. 영화 필름, 공구, 가구, 전기가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개인용 컴퓨터랑 전화기는 최근에 여기로 2011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가도 이제 이때부터는 세법에서 비용 떠는 방법이 용인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화기나 컴퓨터를 바로바로 비용을 떨어버리면 아마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왜 그러십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걸 비용으로 떠시나요? 라고 해서 분명히 감사인하고 의견의 충돌이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감사인하고 의견 조율을 하신 다음에 전화기나 컴퓨터를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다음 줄. 즉 상기 자산은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계상시 적시상각이 인정된다. 얘네들은 100만 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됐죠? 이때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는 상기 동그라미 2번의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적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2011년부터는 전화기나 컴퓨터도 반드시는 아니고 원하신다면 적시상각으로 바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로 3번의 생산설비의 폐기죠. 시설개체 기술 납부 이거 사유 기억하셔야 돼요. 시설개체 기술 납부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시설 개체 기술 납부죠. 근데 어떤 회사의 공장에 재고 실사를 나온 거죠. 현장에 분주하죠. 이렇게 해서 라인 1, 라인 2, 라인 3, 라인 4 복잡하다고요. 여기저기 막 재고가 끼어 있어요. 라인 생산 라인에. 그럼 여기저기 끼어 있는 재고 자산만 볼 게 아니라 뭐 1호 라인은 지금 정상 가동 중. 2호 라인도 정상 가동 중, 3조 라인도, 3호 라인도 정상 가동 중. 얘가 보니까 좀 오래됐구만. 우리 회사는 다들 키보드를 만들고 있어요, 키보드. 얘만 근데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시설 개체하거나 기술이 낙후돼서 아직도 지금 타자기 자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누가 타자기를 사가요? 안 만들지? 타자기 안 사가잖아. 그래서 이게 요새 거의 이제 시설이 개체되거나 기술 낙후되기 위해서 생산설비를 폐기하기로 했어요.
이 생산설비 폐기 손실도 넓은 의미에서의 일종의 평가에 불과하니까 원래는 부인해야 하는데 이 생산설비 폐기 손실은 송금 인정을 해주기로 우리가 세법에서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읽어봅니다.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삽입할 수 있다. 이때 폐기일이라 함은 동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 의도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요, 이런 일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한마디로 생산설비 폐기 손실도 세법에서 즉시 상각을 인정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문제부터 쭉 학습을 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자산은 회사마다 상당히 덩어리도 크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게 세법에서의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기업 폐기와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중요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상각위제라든지 즉시상각처럼 세법에서만 나오는 그 규정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는 세법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규정인 즉시상각이라는 이런 규정들이 안타깝게도 외부감사인의 그 의견 조율을 통과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인이 그 잡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회사라면 안타깝게도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은 미리 세무 조정을 하기 전에 감사인들하고도 협의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2번 시간까지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